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본격 조합원 탐험 리얼 버라이어티 나는 조합원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국민라디오엔 나는 조합원이다 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싫을 수도 또 제 방송 스타일이 정말 싫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디어 협동조합이 없어져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는 족족 없애버리는 건 우리가 정말 경멸에 마지 않는 이 정권이나 하는 양아치 짓입니다. 아, 양아치라는 표현에 당황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표준 국어 대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양아치란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네요. 아무튼 많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어디선가는 대변해주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어디선가는 보도해줘야 한다는 큰 뜻에는 다들 동의하시죠? 당신이 반드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도 자랑스러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합니다. 2015년 2월 2일 월요일 나는 조합원이다 출발!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미디어 협동자 국민라디오 나는 조합원이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첫 곡, 예. 기생충 펀팩트. 예. 아, 당황하셨어요? 인천 달봉이님, 오늘 쉬시는 날이시죠? 예. 점심시간이 기생충이라니 맛있게 먹겠습니다. 노래가 아주 재미집니다 하셨는데 아, 이 노래 부를 때 제가 웃음이 빵빵 터져가지고 제가 개사를 하고 저랑 최혜윤 변현주 아나운서 이렇게 셋이서 불렀는데 제가 웃음이 터진 거죠. 곱고 고운 충. 예. 엔지 몇 번 나고 나중에 임대웅 감독님 인상 험악해지고 겨우겨우 녹음을 마칠 수 있었던 그런 곡입니다. 아, 왜 이 곡을 예, 전해드렸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정, 예. 기생충 펀팩트가 여러분을 찾아오는 날입니다. 아,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정말. 기생충의 세계는 무궁무진하죠. 신비롭고. 예, 오늘 아주 새로운 기생충들, 또 친근한 기생충들. 아, 예. 저 자신합니다. 오늘 정말 들으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예. 11시 59분부터 좀 대기 타 주시고요. 예.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다운로드 구독하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강PD님도 노래 잘 들었다고. 노래 괜찮죠? 예. 윙즈님 오셨고요. 내가 좋아님도 일단 출첵하고 일할게요 하셨고요. 에릭김님, 기생충 로고송 들으면서 점심 먹으러 출발. 맛있게 드세요. 어쩌면님께서 노래 빵 터지네요. 재밌죠? 예. 그러하다님 오셨고요. 와이로님이 정말 좋아하시네요. 기생충 주제가다! 예. 소리엘님, 밥 먹고 아쉽다! 합시다 하셨고, 주명아빠님,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셨고, JJ킴님, 그리고 서울북동부 조합원님께서요. 오늘이네요. KU 시네마트랩에서는 가수 손병희님이 미라클 여행기를 관람하러 오시고 감독 허철님과 여행자 최미라님과 함께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에 참여합니다. 4.16 참사 전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힐링하러 갔던 한 분이 본 강정마을 이야기입니다. 아, 어디 있냐면요. 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 내부에 위치해 있대요. KU 시네마트랩. 예, 미라클 여행기 전체 관람가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인데요. 지금 게시판에 보시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매 사이트도 올라와 있고요. 예, 할인 정보 이런 거 다 올라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근처에 계신 분들 일단 좀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정마을 이야기. 사실 저 제주 MBC에서 같이 일을 했던 요리사 아저씨가 있어요. 양씨 아저씨라고. 아, 지금 강정마을 얘기가 조금
사람들 기억에서 좀 잊혀져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고 속상하신가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강정마을에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무심703님께서 알러브 증전 돼지엄마 영향이라고.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철이372님께서 식사하고 왔어요. 주말은 잘 보내셨나요? 하셨는데, 아, 예, 어제 한쌤과 같이 한쌤의 야옹스럽게 예, 녹음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 11시 59분부터 대기 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예. 자, 오늘 또 신나게 우리 나는 조합원이다. 이 시간을 꾸며주실 분. 아, 예. 스펙타클한 나는 조합원이다. 누구랑 전화 연결을 해서 어떤 내용을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TV의 문희정 아나운서라고 합니다. 네. 예,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지요? 예, 여보세요? 네, 통화 가능하세요? 예, 가능합니다. 예, 예. 어디에 계신 겁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아, 예. 예,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와서 지금 집에 있습니다. 아, 아이 좀 괜찮은가요? 아, 예, 그, 계속 토를 해가지고요. 네네. 왔는데 기침하고. 근데, 이, 타미플루를 처방해 주네요? 타미플루면은? 그, 예전에 그, 신종플루. 신종플루.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독감인지 아닌지. 네. 요즘은 이제, 뭐, 그냥 증상이 나타나면 뭐 검사 안 하고 바로 그냥. 네. 예, 처방을 하라고 그,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아. 예, 예. 혹시 아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이제 올해 이제 4살이 된 거죠. 아이쿠야. 예. 그럼 지금 병원에 엄마랑 아이랑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아, 아, 입원은 안 해도 되는 거고. 네네. 아, 일단은 약을 먹어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과를 봐서 뭐 어떻게 할지를 이제. 정하자라고 하더라고요. 아, 아이가, 어린데, 참, 예. 네. 속상하시고 지금 마음이 좀 불편하실 텐데, 통화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예. 뭐 아이도 굉장히 의연해요. 아. 예, 아픈 아이 같지 않고. 아빠 닮아서 그런가요? 예, 그런. 인가봐요. 예, 지금 저희가 아이 아픈 얘기 때문에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 둘 다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누군지 소개부터 해주세요. 아, 예, 저는 그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예 닉네임 변태 1호고요. 변태 1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한참 동안 조합원으로 가입 안 하시고 듣기만 하시다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셨다는. 예. 네네네. 그런 내용의 댓글을 올려주신 우리 변태 1호님. 네, 지난 네. 금요일에 전화 통화를 시도했는데 안 됐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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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한한 벨이 안 울리더라고요. 전화, 방송으로는 전화를 하는 게 뻔히 들리는데. 네. 예, 저한테 벨이 진짜? 안 울리더라고요. 그럼 오늘은요? 예, 오늘은 잘 왔습니다, 전화. 오, 예. 뭐,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셨는데 3대 덕 쌓으셨네요. 예. 예. 아니, 이 에너지가 좀 전해져가지고 우리 아이가, 예. 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되게 활발한 아이인데. 그러게요. 예, 얼른 나왔으면 좋겠고요. 예, 예 많은 네네. 분들이 또 걱정을 또 해주시니까, 그 에너지가 또 전달이 돼서 분명히 빨리 나올 거란 생각이 들고요. 자영업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아, 제가, 약간, 얘기가 좀 긴데 해도 되나요? 아, 괜찮습니다. 예. 아, 예, 제가 원래는 이제 그림을 그려요. 어? 예, 그 사파를 하는데요. 아, 사파. 예. 예, 예. 사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전 3년 해서 3년이 되는 거죠. 이제 박근혜 정부가 네. 하면서부터 정말 거짓말 같이 의뢰가 뚝 끊겼어요. 주로 그전에는 어디에 사파를 그리셨어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그전에 주로 이제 하청을 받는 일을 했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단계가 좀 있어요. 이쪽 일도. 이제 하청을 받아서 일을 했었는데, 기업의 책자라든가, 책자에 들어가는, 홍보 책자에 들어가는 사파라든가. 네. 예, 아니면 제일 크게 했던 거는 그 안전관리공단에. 네. 사고 사례를 그림으로 그려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거를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예. 거짓말 같이 뚜껑 키고
아니 이제 일이 없는 거죠. 없는 상태가 됐고, 물론 이쪽 업계 일이 거의 다들 이제 여러 사람들을 물어보면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없다고 해서. 아니 이 정권 들어서 갑자기 일이 끊어진 건 이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아. 일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없어졌다. 예, 저희 쪽 일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제일 먼저 이제 줄이는 쪽의 일이다 보니까 아. 어떤 기업이나 뭐 하여튼간에 뭐 어디든 입장에서도 제일 먼저 줄이는 쪽이 이제 비용 중에서 줄이는 쪽이 쪽 뭐 이제 아. 뭐 사파는 사실 글로 대신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림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쉽고 사람들이 재밌어서 찾아 읽게 되죠. 네네. 네, 한 번도 보게 물론, 되고. 예, 네. 네, 그러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이제 자구책을 생각을 하다가.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안 되니까. 네. 자구책을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을 해낸 게, 천장형 에어컨, 천장형 에어컨 있잖아요. 네, 요즘 많이 장착하시죠. 예. 거기에 이제, 바람이 이제 바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바람이 굉장히 괴로운가 봐요. 그렇죠, 맞아요. 예, 바람 밑에 있는 사람들은 괴롭고, 멀리 있는 데까지는 또 냉각 효율이 안 가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품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바람막이를 밑에 이렇게 달아주는 상품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에어컨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하는 게, 이제 구멍을 안 뚫고도 설치가 가능한 거를 제가 해서, 이제 그거를 시작을 했죠. 아, 그러니까 그 천장형 에어컨과 관련된 그 제품인데, 밑에 있는 네네. 사람한테는 바람을 막아주고, 사실은 멀리 있는 예, 쪽으로 바람을 보내주는. 보내주는. 오! 예. 네. 예, 그런 상품이 있는데, 이제 기존의 것들은 전부 다 에어컨을 파손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개발을 한 거는 이제 파손을 안 해도 되게끔. 그러면 그런 거는 개인들이 구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그 에어컨 업체와 연관이 돼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일을 그 전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업계랑 이제 관련이 된 연줄을 전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 쇼핑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네. 11번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오픈마켓 같은데. 네. 예. 오픈마켓. 예.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희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런 데다가 이제 올려놓고 판매를 시작을 해봤어요. 설치 저희가 나가서 설치도 해주고 판매도 하고. 네. 뭐 이런 쪽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작년에 이제. 그래서 꽤 짭짤하게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더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상하게 또 올해 들어서자마자 이게 그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주문이 또 끊기더라고요, 또. 아. 이게 되게 신기했던 게, 네. 별다른 홍보나 이런 걸 안 했는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예. 그거 왜냐면은 저희 사무실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 저희 사무실에도 좀 필요해요. 저희 가게에도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거든요. 분명히. 네네. 예. 저희가 변태 1호님 제품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해 주세요. 아, 예. 저희 제품은요. 네. 이름은 윈드 라이프고요. 윈드 라이프. 예. 예. 윈드 라이프고. 네. 11번가, 옥션, G마켓, 그리고 인터파크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예. 가격대는 뭐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건가요? 가격대는 저희가 이제 낮게부터 그 비파손으로 설치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배송으로 보내드리는 거. 네. 그리고 그 저희가 나가 설치해드리는 거. 오. 설치해드리는 거는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설치해드리는 것과 네. 파손이 없게 설치해드리는 것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차이가 나고요. 파손이 없게 설치하려면 부품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그래서 그 부품비랑 설치비랑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약간 조금 센가 봐요. 느끼시기에. 예. 근데 뭐 에어컨 가격 자체가 워낙 사실은 조금 있잖아요 가격.
자체가.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에어컨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라는 개념에서 본다면은 그 정도 가격은 좀, 예, 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설치하신 분들의 이야기로는 거의 뭐 신세계가 펼쳐졌다. 예. 이 정도니까 효과는 확실한 거죠. 제가 지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네네. 여기다가 네. 지금 사파가 들어가 있어요. 제품. 사... 이거 우리 변태 1호님 작품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어머 웬일이야 웬일이야. 아,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오픈마켓들 들어가셔가지고 그거 들어가시지 않으셔도 저 지금 다음에 바로 윈드웨어 라이프를 치니까 그 옥션이 뜨더라고요. 그 들어가 보니까 지금 사파가 나와 있어요. 그 지금 보면서 저 되게 이거 되게 괜찮다라는 생각 지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서 저는 에어컨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항상 춥거나 더워요. 근데 또 그 에어컨 바로 밑에 누가 계시냐면 우리 슬픈 인생님의 부인 되시죠. 이태림 선생님이라고 우리 팟캐스트 업데이트 하는 작업을 하는 우리 이태림 씨가 앉아 계신데 그분은 또 항상 춥거나 또 너무 덥거나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시방은 결막음도 걸리고 뭐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아, 요거 아주 괜찮네요. 윈드라이프. 여러분 지금 네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 혹시 이거 하나 설치해 놓으면은 난방으로 사용할 때도 유용한 거죠? 예, 맞습니다. 냉난방 경험용입니다.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혹시 지금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에어컨 설치하시는 업체를 만약에 운영을 하고 계신다면은 같이 조인을 하셔도 그러면 좀 저렴하게. 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업체 자체랑 두 분이서 이제 조인을 하시게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저렴하게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런 건 어떠세요? 우리 조합원들이 단체로 예를 들어서 공동구매를 조금 요구한다. 우리 변태 1호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네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하지 않을까요? 그럼 어마무지하게 저렴해지겠죠. 그쵸.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렴해지는 건 맞으니까요. 아. 예. 그러면은 혹시요, 저희 그 국민TV 홈페이지에. 네네. 사업 홍보란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홈페이지 안 들어와 보셨죠?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건 엊그제부터여서. 그렇죠. 자,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디어 협동조합의 홍보마당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사업 홍보라는 그 사이트, 그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올려두시면은 저희가 오픈마켓을 통하지 않고 변태 1호님한테 직접 주문을 하게 되면은 왜 오픈마켓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저희가 쇼핑몰 준비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 금액을 제하고 저희 조합원들은 다이렉트로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좀 저렴하게 그리고 우리 변태 1호님한테도 좀 도움이 되는 가격으로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좋죠. 좋죠. 행복하죠. 예. 그러면은 홍보마당에 좀 반드시 좀 올려주십시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예, 지금 요게 사실은 사야지 하면서도 요게 있는지 몰라서 구매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어떤 게 괜찮은 건지 몰라서 구매 못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서로한테 좋은 거예요. 변태 1호님 좋은 게 아니고 저희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게. 아, 예. 그렇죠? 예. 예, 홍보마당 사업 홍보란에 반드시 좀 올려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니, 조합원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스스로한테 사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협동조합이라는 게 조합원한테 뭔가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네, 그렇죠. 뭐 조합원들을 돌려주실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조합원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네네. 네. 자주 애용하시고요. 변태 1호님, 근데. 네네. 국민TV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대부분의 조합원님들이. 네. 이제 납공수부터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예, 그게 꾸준히 들으시다가, 납공수가 끝나고 굉장히 허탈해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다들. 근데 이제 김용영 국장님인가요? 네. 예, 새로운 방송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정치 토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렇게 듣고 거기서부터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보를 얻어서 그때부터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다가 나온 게 된 걸 알고 계속 이제 듣기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좀 들으시니까 좀 속이 후련해지는 부분도 있고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던가요? 어때요? 뭐 일단은 그 후련하죠. 후련하긴 하지만 네. 워낙에 지금 시대가 답답한 시대니까. 그렇죠. 그 후련함이 시원함으로 바뀌진 않죠. 네. 저희가 좀 많이 더 노력해야 되겠죠, 서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변태일원님 오늘 제가 갑자기 또 전화드렸는데 왜 아기도 아프고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말씀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좀 나중에요. 그 지금 네네. 판매하시는 윈드라이프 요게 네네. 실제로 조합원들한테 어느 정도 좀 판매가 되는지 홍보 효과가 좀 있는지 요런 거 확인차 제가 다시 한번 전화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윈드라이프, 그러니까 천장형 에어컨에 옵션으로 설치하는 제품인데요. 요걸 통하면은 골고루 좀 시원해질 수 있고 골고루 따뜻해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네요. 많은 분들이 좀 예,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급하게 어느 한 분께 전화를 드리려고 해요. 받으실지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문화나님? 어. 어디야? 아, 어디야? 지금 비행기 아닙니다. 아, 비행기 아니면 전화 끊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직 이륙하려면 한 5분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어, 그럼 지금 통화 가능해요? 근데 옆에 승객들 있는데 괜찮아요? 예, 예. 자, 본인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젊은 요원입니다. 예, 우리 젊은 요원님 비행기 안에서 지금 급박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화 못 받을까봐 깜짝 놀려가지고 얼른 전화를 했어요. 네. 예,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체코로 갑니다. 아, 체코. 지금 네. 혹시 그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거 타신 거예요? 아니면 경유? 그렇죠. 직항입니다. 직항입니까? 예. 예, 예, 예. 오, 몇 시간 날아가셔야 됩니까? 아마 11시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1시간. 아, 예. 예. 아,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니, 체코에서 3개월 그 물 썰고 낯선 그곳에서 3개월은 끔찍하지 않나요? 아,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요. 벌써 다시 가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체코는 지금 계절이 어떻대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네, 체코도 지금 저희 한국처럼 네. 겨울 날씨고요. 네. 네, 많이 매서울 것 같긴 한데. 네. 뭐 생활하는 거는 이제 예전에 슬로바키아도 갔었고 했어서 생활하는 거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일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난이도가 높은 일이 아니어서 네. 생각보다 좀 편안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벌어와가지고 또 그렇게 또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달려오시고 증조하시고 왜 그렇게 살아요? 그게 제 삶의 행복이지 않습니까? 아니 미디어 협동조합이 당신 삶의 뭔데? 아, 내 삶의 호프. 희망. 그렇죠. 난 당신이 여기다 모든 걸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잘 조절하고 네. 계신 거 맞죠? 예. 예, 예, 예. 젊은 요원님, 항상 그 사실 저희 국민 TV, 국민 라디오와 함께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저희 어떻게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가까이서 보시기에? 나름들 다들 열심히들 하시죠.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조금 기다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아직도 미흡한 것도 없지 않아 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다듬어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다린다고 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많은 분들이 좀 다급해 하시고 조바심이 나셔서 이것도 빨리 해주고 저것도 빨리 해주고 했으면 바라는 건데 네. 조금만 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체코는 어떻게 인터넷 상황이 좀 괜찮을까요? 아마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거기서도 국민 라디오 계속해서 좀 들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아, 알겠습니다. 다운로드해서 들을 건 듣고 네.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뭐 저녁 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라이브 청취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조금 걱정되는데 어때요? 아, 이번에는 네. 저희 한국분이 하시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하기로 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인천 달봉이님께서요, 젊었던 6월 힘 하시면서 좀 늙어서 돌아오시겠군요 하고 굉장히 비웃어 주셨어요. 한 말씀 전해주세요. 아, 누님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돌아와서 뵙겠습니다. 젊은 6월님 건강해야 네. 돼. 네, 감사합니다. 꼭 돈 많이 벌어 화이팅.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힘들 때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하고 함께 나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비행기에서 급박한 통화 고맙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예 지금 체코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젊은 유월님과 급박한 통화 나눠봤네요. 예. 금영쟁이님하고 비슷한 일을 하세요. 자동차 금영 일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상 이렇게 전 세계를 좀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계세요. 한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 젊은 유월님을 국민 TV에 와서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해서 이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만도 굉장히 여러 나라 많이 다니셨거든요. 참 항상 그 남동생 같아서 좀 짠해요. 가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잠은 잘 자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막 이런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 친구가 우리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가끔씩 잘 있다는 그런 사연을 전해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돌아오면은 한국에 있는 시간이 별로 길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또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또 증자하고 조합비 납부하고 아, 참 이런 조합원님들 직접 만나면은 아,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 늘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탈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스스로 툴님께서요. 처음으로 출첵합니다. 항상 애정을 갖고 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증자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듣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화를 예,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전화 해볼게요. 지금 울리는 전화 받아주세요. 예. 증자를 하셨다고 해서 전화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바로 예, 제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겁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TV의 문희정 아나운서입니다. 아니, 이렇게 전화를 어떻게 아실 줄은 몰랐는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신지요? 예, 네, 괜찮은데. 네. 전혀 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우,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니요. 아우, 그, 게시판에는 사실 댓글 자주 안 다셨죠? 예, 네, 댓글은 자주 안 달았는데. 네. 뭐, 국민TV 그 저 북동부 네 서울 북동부 그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요. 엊그제 저희가 그 저기 그 총회 뭐를 위한 뭐 워크숍을 했었어요. 네네. 아 그럼 거기 오프라인 모임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아 그럼요. 오, 그 모임 살짝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아 이제 총회 이제 뭐 회칙이랄지 아니면 뭐 구성원들의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기타 등등 아주 말하려니까 어렵네요 뭐 그렇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 아 그리고요. 네네. 예. 아 여기 방송되니까 네. 그 저기 제가 그 저기 봉어마을 다녀왔을 때 네. 그 불동님한테 네. 고맙다는 얘기 좀 전하고 싶어요. 오, 직접 하세요. 직접 듣고 계실 텐데. 네. 불동님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고마웠다고 좀 꼭
좀 전해주십시오. 네. 스스로 툴인가요, 둘인가요? 툴입니다, 툴. 툴, 툴. 네네. 아니, 닉네임이 특이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아, 제가 그, 저기, 락 음악을 좋아하는데. 네. 제스로 툴이라는 그, 이안 앤더슨의 그, 제스로 툴이라는 그룹을 좋아하는데. 아, 네. 거기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니, 국민TV는 언제 처음 알게 되신 거예요? 국민TV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가 알았죠. 아, 그럼 방송도 그때부터 들으신 거예요? 네네. 오. 처음부터 출자를 했고. 네. 그때부터 알았죠. 오래됐습니다. 그 방송도 지금 사실 들으신 지 오래되셨고, 오프라인 모임도 듣기에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참여를 하고 계시고. 네네. 네네. 자, 이렇게, 열정적으로, 네, 조합원도 되시고, 모임도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뭐, 간단하죠. 간단하다. 공정언론. 아, 공정언론? 공정방송. 네. 딱 그겁니다. 저희 어떻게 좀 잘하고 있나요? 공정언론, 공정방송? 그럼요. 지금 국민TV처럼만 하면은 뭐, 전혀, 모든 방송이 국민TV처럼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참, 고맙습니다. 혹시요, 네네. 저희 그, 국민TV 국민라디오에 좀 바라고 있는 점 있으신가요? 뭐, 요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바라고 싶은 점이요? 네.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래? 아, 그냥, 그럼 저희 그냥 이대로 쭉 해도 돼요? 아,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아, 저는 워낙 그 댓글을 잘 안 쓰셔서, 그냥 네. 조용한 조합원이신가 보다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다가 오프라인 모임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느낌 받았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아니, 조합원들, 예, 예. 그, 우리 문안하고 저기 한샘 있잖아요. 네. 아, 두 분이 너무 이게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엮지 마요. 남자랑 엮어줘요. 왜? 한샘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나랑 엮이는 거. 예. 제가 그때 한번 댓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두 분이 너무 사랑스럽더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저희 둘 다 따로 남자를 못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혹시 결혼하셨나요? 아, 저는 결혼을 했고요.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은 해결됐으니 네. 해결됐는데 우리 둘을 이렇게 엮어놓고 무책임하다 무책임하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쌤의 네. 야옹스럽게 요즘 열심히 듣고 계신가요? 아직 못 들었어요.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헐. 아직 못 듣고 있어요. 헐. 한쌤이 야옹스럽게, 이래서 순위가 안 높았구만. 다운로드 해주시고, 구독하게 해주셔야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 제가 갑작스럽게 전화를 드렸는데도 차분하게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예.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오프 모임에서 저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툴 조합원님과 함께 전화 인터뷰 해봤습니다.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화를 드려서 참 예, 무례하고 죄송한데요. 예, 또 우리 조합원이니까. 예. 약간 그런 거 있죠. 믿거니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요. 참 희한한 게 여러분 초창기를 생각해보면요. 초창기 나는 조합원이다에 하루에 한 명 조합원 그 인터뷰하실 분 섭외하는 것도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긴 쌓였나 봐요. 이렇게 그냥 저한테는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있어요. 여러분의 정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조합원들도 말로는 싫다고 그래. 댓글로는 겁나야 무셔 막 이러는데 막상 또 전화를 걸잖아요. 그러면 전화 인터뷰 할 수 없어요 이러고 툭 하고 끊는 분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안 받을지언정. 예. 아, 이게 참 함께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공감하면서 추억을 만들어 온 그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서요. 되게 매일매일이 참 감동적인 날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지금 미갱님을 비롯해서 예, 많은 분들이 하, 조정석 씨 열애 설에 대해서 저한테 지금 올려주셨는데 뭐 위로를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에겐 두준이 있습니다. 비스트의 윤두준이 있습니다. 두준. 예, 여러분 동요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더 이상 그게 저를 놀리는 게 될 수 없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아, 다들 또 우리 젊은이 월님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글 올려주셨고요. 예. 겨울바람과 프랄리님, 밥 먹는 시간이라 출석이 힘들다고 하셨고요. 예. 그리고 우리 비님께서 청년 두 번째 모임 안내 올려주셨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다음 주 토요일 12시. 예. 이번에는 모임 장소가 604호. 저희 그 스튜디오가 있는, 예, 6층입니다. 예. 그 모임을 저는 방송으로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5님께서 점심 먹고 와서 출석합니다. 짝수 달은 식사 시간이 12시부터고, 호술주 달은 12시 15분부터라서, 이번 달은 잘 들을 수 있을 듯 하네요. 하셨어요.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식사하시면 안 돼요. 꼭꼭 씹어서 소화 잘 되게. 아시죠? 예. 아, 그리고 매트1961님께서 윈드라이프 상품 사진 좀 올려주세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실제로 설치한 얘도 올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희인님께서는 우리 변태1호님의 사파도 올려주시고요. 예. 조합은 좋다는 게 뭡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같은 가격에 비슷한 제품들 많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보는 많은데, 상품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건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예, 우리 조합원이니까. 그리고 직접 이렇게 목소리 들어보니까 더 신뢰가 가지 않나요? 그쵸? 예. 조합에서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많이 얻어가셔야 돼요. 자, 오늘 나는 조합원이다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신나는 시간 꾸며봤는데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씩씩하고 당당하게 지금까지 문희장이었어요. (목소리)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